안 떨어지죠? 이렇게 이거를 손에다가 제가 이렇게. 와! 와! 빠따요! 기도입니다. 양비입은 누나입니다. 인타르랑 이 블리치공의 이 궁합은 조회수 치트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큐, 큐. 오, 씨. 이게 뭐 따로 던지는, 오, 던지는 방법이 있나? 그냥 던지는 거죠? 오, 씨. 저는 이제 조금 터득했어요. 야. 스냅을 다. 오. 오. 아유. 재밌어. 오. 오. 저희 연습장에서 쓰는 이 파인타르거든요. 이 타자들이 보통 사용하는 이 파인타르인데 이거를 손에다가 제가 이렇게. 예? 네? 예. 네. 안 떨어지죠? 자. 아, 너무 많이 붙였나? 엄청 끈적거리네. 아, 이제 감이 잡힌다. 자, 이번에 언더스노우로. 어. 와! 우와! 활발했어, 이번에. 와. 와. 활발하네. 마지막 진짜 맥스로 한번 던져볼게요. 우와! 우와! 아 떨어졌어. 한지붕 두 가족 세 개의 대결입니다. 아, 원볼. 아, 이거 안 들어가네. 원볼. 오. 와. 오. 아직도 끈적끈적. 파인타르랑 이 블리치공의 이 궁합은 붙이지 않고 공을 던졌을 때는 비교적 쉬워요, 던지기가. 파인타르가 굉장히 끈적끈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가볍잖아요. 처음에는 공이 막 찍히실 수 있어요. 근데 익숙해지면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어요. 데이터에 있는 궤도가 아니에요. 블리치공으로 파인타르 던져보기 오늘 변화가 한 두 배 이상 많이 꺾인다. 너무 또 끈적이면은 던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발라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공을 해서 던지면 아무도 못 쳐. 절대 못 쳐.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서 빠따 하겠습니다. 안녕. 수고하셨습니다.